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 상을 받는 거였는데 상을 받아서 기쁘기도 했고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얼떨떨하기도 했어요.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 계단에 질감이 다른 테이프 등을 붙이거나 아니면 음향장치 같은 소리 나는 걸 부착해서 마지막 계단을 알려주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. 엄마와 얘기하다가 엄마 지인분의 사고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난 사고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.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. 세연이는 평소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. 수연이는 특히 모둠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요. 모둠 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아이디어 구상을 잘 하는 편이고 홍보나 제작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수연이가 어려서부터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과학탐구 수업에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했었고요.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 관련 미술 관련 문화센터라든지 학원 내에 지금까지 보내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수연이 관찰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. 계단을 다니면서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 마지막 계단이나 그런 걸 못 보고 헛디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연이가 발명한 기계를 계단에 설치하면 되게 소리도 나고 유용할 것 같아요.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편하고 좋을 것 같고 한번 빨리 만들어진 걸 보고 싶어요. 제 아이디어도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.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많이 참여